어서오세요. 진짜 해만대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부모님 안녕하시죠? 진지 잡수셨나요? 자, 오늘 제가 업로드할 영상 뭘까요? 뭘 올려볼까요? 가만히 있어보자. 자, 레플리카 브랜드, 국내 레플리카 브랜드에 대해서 토크어바웃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자, 국내 레플리카 브랜드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무신사에서 소개되는 뭐, 많은 브랜드들, 뭐, 유니폼 브릿지, 뭐, 니드로크, 뭐, 종류는 셀수 없이 많습니다. 너무 많으니까는 몰라요. 근데 왜 레플리카 브랜드로 유명한 일본에서 사람들은 왜 재팬 레플리카 브랜드들을 많이 찾을까요? 왜 국내 레플리카 브랜드들은 왜 그냥 찾자 속에 폭풍이 될까요? 제가 느끼기는 그래요. 아무래도 일본이 수요층이 많고,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빈티지를 해부하고, 재해석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 브랜드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열정, 패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도 너무 작고, 아무래도 국내 뭐 헤지스나 뭐 빈볼처럼, 뭐, 대기업에서 밀어주는 막강한 자금력이 뒷받침돼 주지가 않아서 주로 찻잔 속에 태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독자분이자, 뭐, 저의 오랫동안, 뭐,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분께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100년 넘은 유니온 스페셜 기계로 똑같이 만들었다. 한국에서. 단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같은 기계, 같은 공장에서 버즈릭슨 찍어내요. 근데 버즈릭슨 가죽 자켓 찍어내. 근데 똑같은 만듦새, 똑같은 가죽으로 똑같이 만들었는데 하나는 마스터 필름, 하나는 버즈릭슨이야. 똑같이 만드는데 라벨만 틀려.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이 오더를 넣었거든요. 근데 메이드 인 재팬, 일본제가 단지 버즈릭슨한 이유만으로 더 빛을 봅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국내 이렇게 제작하는 분들 열정은 누구 못지않게 뒤지지 않게 많이 열심히 노력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참. 그런데도 사람들이 단지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멸시부터 합니다. 뭐, 앞서 제가 말한 뭐, 무신사의 뭐, 브랜드들 워낙 많아요. 뭐랄까. 가만히 있어보자. 뭐였더라? 유니폼 브릿지? 그리고 또 뭐였더라? 니드로크 등등등 이런 브랜드들도 만듦새 좋아요. 원단도 좋고. 근데도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빈폴이나 헤지스처럼 대기업에서 LG나 삼성에서 대기업에서 막강한 자본력으로 밀어주지 않는 이상 이 소수 타깃 대중도 아닌 소수 타깃을 상대로 이 좁은 시장에서, 일본은 아무래도 수요도 많고 시장이 넓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재팬 레플리카 진들이 또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뻗어 있고. 참, 우리 한국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CF처럼, 프로스펙스 CF처럼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이. 저도 지금 한국말하는, 한국 피가 흐르는 코리안으로서, 물론 한국 당연히 응원하죠. 뭐, 레플리카 브랜드들이야,
뭐랄까, 오리지널 뭐만 즐기는 사람도 있고 레플리카와 오리지널 동시에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레플리카만 즐기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뭐 오리지널만 즐기기에는 아무래도 상태와 사이즈 가격 면에서는 일단 리바이스를 예를 들어 볼게요. 80년대 90년대가 제일 만만해요. 접근성도 쉽고 가격도 제일 만만하고, 근데 이제 막 50스 막 이전 밑으로 들어가면 접근성도 힘들고 가격도 만만치가 않고, 그렇다고 얘네들은 뭐 레플리카처럼 막 있기에는 그런 용자들이 거의 없어요, 세계적으로도. 구매하면 뭐예요? 그게 뭐 장식용 연구용이지, 그게. 그걸 막 있는 사람은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매우 드뭅니다. 그럼 정답은 레플리카인데, 80스들이 뭐 마지노선이고 뭐 70스 즐기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요. 그러면 막 즐기는 정답은 레플리카인데, 참 우리 한국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본의 뭐 구이치에 아주 잘 만드는 뭐 웨어하우스나 뭐 풀카운트 뭐셀 수가 없어요. 뭐 모모타로 뭐 TCB 뭐 이런 분들들 뭐 리얼 맥코이 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제품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물론 수요도 되고 자본력이 된다면은 충분히 될 텐데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 레플리카들이 왜 발전했을까요, 그러면? 솔직히 ABC가 오리지널에 가깝게 못 만들어요. 안 만드는 건지 못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ABC에 만족 못하는 사람들이 그 우회적으로 재팬 레플리카를 많이 선호해요. 풀카운트 막 웨어하우스 만듦새 봐봐요. 뭐 완전 뭐 빈티지보다 더잘 만들어, 진짜. 우리도 뭐 바로 옆 나라 뭐 그런 것도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나름대로 우리 한국 그 레플리카 브랜드들도 많이 응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무조건 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해서 사람들은 이런 시각부터 가져요. 뭐 대기업에서 뭐 밀어주는 유명한 제품들 아니네? 뭐 그러면 보호세, 무신사에서 밀어주는 제품들 보호세, 딱 이런 선입견부터 갔잖아요. 근데 선입견을 떠나서 걔네들 옷들 자세히 봐봐요. 하나둘씩 봐봐요. 나름대로 노력 많이 합니다. 뭐 국내 레플리카 브랜드들에서 제가 뭐돈 받고 이렇게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건 아니고 다양하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레플리카 뭐 제작자 여러분들도 많이 힘내시고요.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진짜야만 돼. 저도 뭐 진짜 야만 돼, 뭐, 진짜들을 많이 수집하고, 많이 뭐, 즐기기도 하지만은, 레플리카를 뭐, 천대한 적 없습니다. 저 또한 레플리카를 뭐, 즐기고, 즐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레플리카, 제작하시는 분들도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 자, 진짜야만 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럼 부디.